계속되는 폭염에 시장에 손님이 끊기고 상하는 농산물이 속출해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여름철 폭염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평소 같으면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넘쳐나고 손님으로 북적이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손님은 뚝 끊기고 채소와 과일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까지 덮쳐 대추는 군데군데 시들거나 썩어가고 파와 양파는 물러 터졌습니다. 금방 물르고 이거 어제 오후에 들어왔는데도 늦게 들어왔는데도 밤사이 이렇게 많이 썩었어요. 전통시장도 찜텅더위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끼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생선에 뿌려놓은 얼음은 채 30분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립니다. 손님이 줄면서 일부 점포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얼음 끌어안고 있어서 더워.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작년 밤만큼밖에 안 된다니까요. 파는 양이. 반면 인근 대형마트는 손님들로 북새통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휴식 공간까지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데가 이제 뭐 은행이나 마트나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가족끼리 오기에는 마트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오면 저희는 식사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둘러보다가. 실제로 도내 일부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올라 폭염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상인들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